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외국 TV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신동보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의 실전 이야기. 야, 벌써 지금 1년 넘었지 않습니까? 1년 안 넘었죠. 1년 넘었죠. 그죠, 예, 1년 넘었죠. 지금 뭐 오늘 4일째인가 그랬는데요. 예, 64일째 뭐,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참, 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 이제, 진짜 열악한, 저, 오래된 구식 카메라 가지고, 참, 스튜디오도 없어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하면서, 뭐. 스튜디오 몇 번 옮겼죠? 예, 몇 번 옮기고. 이번 이 스튜디오 좀, 조금 옆거리 좋은데, 예.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막 세팅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네. 조명이 좀, 막, 거시기한 부분이 없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여튼, 나라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막, 또, 오늘 같은 또, 예. 막, 뭐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기회가 아니고, 또, 조국이, 사퇴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조국, 지금 뭐, 사퇴하기 전에, 뭐, 공수처법을 또, 이렇게, 했다 보세요. 공수처법을, 어, 그러니까 뭐 개혁안을. 뭐 오늘 오전에, 뭐. 그, 소위 검찰 개혁, 예. 안을, 예. 두 번째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하고, 오후 2시에 뭐, 그것도 뭐, 직접, 저, 사퇴에, 예. 성명이나 입장문을 낸 게 아니고, 대변인 시켜가지고, 예. 그, 입장문, 예. 사촉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저도 오늘 그 저 허리를 약간 삐끗해가지고 아. 병원에 갔다가 기다리는데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그 늦은 감은 있지만은 예. 본인이 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예, 지지를 끌다가 이제 뭐 그 국민들 여론이 예. 워낙 안 좋으니까 예. 뭐 또 자기를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 입장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너무 부담이 되고, 예. 또 뭐, 자기가 법무장을 버텨봐야, 예. 다른 그게, 저,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예, 예? 예, 예. 가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계산을 했겠죠. 아 그리고 네. 저 화요일 날, 그,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다, 법무부 장관 출석해야 된다, 뭐,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 지금 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하루 전날,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주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또 개망신 당하기 뭐 애매하고 하니까는 예.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것도 예. 그러고 그리고 치사한 게 그 자기가 사퇴를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 뭐 저기 감옥도 무슨 인권 개선을 위해서 겨울에도 히터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도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포토라인에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 포토라인에 서게 됐으니까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치사한 사람이죠. 아, 그리고 네. 저, 부산에서는,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데, 제 부산 사람 아니에요. 부산에서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안 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야, 막, 죄송합니다. 제가 막 실수 좀 했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깜방 가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할복을 하든지, 뭐, 이래야지, 부산 사람이 뭐, 혓바닥이 길어요, 너무. 예, 좀 말도 많고. 특이한, 그, 예? 사람이죠. 예, 예, 예. 아주 그, 일단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 그 몰림치하고, 화림치하고, 예. 그 미선적이고, 예.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저, 그, 이중적인 그런 인격, 저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예. 특히 그쪽 지방 사람들은. 부산 경남은 예, 막 그, 죽으면 죽었지, 뭐, 이중적이고, 뭐, 얍실, 그러니까 얍실하게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부산 말로. 납실하다는 거 싫어하는데, 저거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 워낙 이게, 저, 그, 뭐, 살인한 거 빼고는, 예. 입시부정에서부터, 예. 뭐, 그냥, 공직자 윤리반, 예. 뭐, 또, 예. 뭐, 그, 증거인멸, 예. 심지어 도둑질. 절도죠. 아니, 동양대에서는 그 절도라고 그랬잖아요. 절도죠, 절도. 예. 아마 도둑질이잖아요. 예. 뭐, 그 다음에, 그, 뭐,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그, 지금, 뭐, 침바지와 그, 그 현재까지 그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예. 뭐 본인 부인 예. 그다음에 딸 아들 그다음에 예. 사촌 동생 예. 뭐 줄줄이 말해 또 처남까지 예. 아 모친까지 또 넣어두고군요. 야 그게. 그러면 가족 회의를 감옥에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더불어민주당 또 뭐 지지율까지 완전 폭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출시가 저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를 하는데요. 예. 가장 그 대선이든 총선이든 각종 선거 그 적중률이 제일 높은 그 여론조사 기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사까지 완전히 지금 그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주당하고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완전히 역전됐다요.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일주일 그걸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예. 0.9% 차이로 예. 오차범위 내로 좁아졌는데 예. 금요일 조사 하루만 치면 역전됐다고. 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예. 국민의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예. 엄청 부담을 느낀 거겠죠. 그리고 조선부 9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뭐 발등이 지금 불이 되니까 예, 예. 굉장히 그 압박을 아마 받은 것 같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저 지지율이 어떤 여론은 뭐 32.4%까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대선 지지율이 그때 41% 뭐 예, 예. 됐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 국정 동력이 그냥 상실된대요. 아, 그게 지금 조국 이 결정적으로 그게 악재를 자행한 거죠. 아. 그 외에도 뭐 이제 외교 안보 경제 뭐 워낙 이 정권이 예. 그 진짜 그 실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피부를 느끼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북한 지금 핵 문제 이게 제일 그냥 크게 목을 매달고 있었는데 예. 그거 가지고 그 집 평화장사 하다가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사기국으로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버릴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저 내일 그 카타르 그 2022년 카타르 그 월드컵 예. 경기 아시아 예. 지역 뭐 어, 예선 예선 뭐 예. 3차전이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저 평양에서 있잖아요. 예예. 어 그게 지금 말이야. 지난 작년 동계올림픽 할 때는 얼마나 우리 한대를 했습니까? 예예. 바로 6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한대를 엄청 했죠. 예. 체제비도 막 숙박비, 교통비 다 우리가 부담해주고, 예. 그 다음에 뭐, 응원단도로 내려오고, 그, 예. 응원단 사서까지 우리가 다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저, 취재진도 못 가요. 응원단은 그냥 취재진도 못 가가지고, 예. 국민들이 내일 그 경기를 못 봐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예.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북한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예. 온갖 사기쇼를 다 했는데요. 예. 북한이 아예 취급도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평양을 바로 못 가고, 그, 중국의 베이징으로 둘러가지고 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갈 때도, 저기, 우리 뭐, 방송국 보고 17억인가 중계로 내라고 했는데, 중계로도 못 주지. 그리고. 아니, 방송 취재가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취재진이. 예. 응원단은 그냥, 취재진 자체가 못 가. 아. 이게 뭐 웃기는 거죠. 아마도 미국에서 그 방송 취재진 가는 거를 못 가게 했을 가능성도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근데 북한에서 응답이 없어요. 아 북한에서 그 미국 그거 자체하고 네. 북한에서 그냥 응답이 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사이먼 소대가리하고 이야기 하기 싫다는.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히 예.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염통도 썰개도 뭐 없이 뭐. 친미 굴종 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 예. 우리 민족끼리가 예. 며칠 전에 뭐 세체 바닥 장난으로 세상을 기만하고 뭐 비굴한 추태를 하여튼 이 외에도 뭐 삶은 소대가리 뭐 겁먹은 개 뭐 온갖 예. 욕을 다 들어모으면서도 북한한테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이 정권의 국정 동력을 살리려고 예, 예, 예. 여론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예. 뭐 총선 대선까지 보고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그 망자가 들었습니다. 아, 예. 여기 저 이 정권은요. 예. 근데 이게 저 내리막길에 결정적인 게 조국 사퇴한 게. 예. 아마 이게 이제 이거는 그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문재인 정권 자체가. 예. 문재인 대통령 본인까지 본인의 직접적으로 지금 그 여론이 그 악화된 여론을 미칠 겁니다. 예.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예전에 또 뭐 A4 지금 어떤 사람이 그 기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양반은 회의하는데 그때 그 나는 저 평생 군지휘관도 하면서 예. 회의도 많이 주제해 보잖아요. 예. 회의를 그렇게 매일 이렇게 누가 적어준 종이 쪽지 가지고 예. 읽는 사람 난 나는 그렇게 읽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예. 누가 써준 종이 읽던 때 예. 예? 근데 그 얼굴이 안 좋아요. 완전 사 예. 그냥 그 죽을 상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네. 우리 저 조국 같은 경우는 저는 공직자였습니까? 네. 저는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서라도 포토라인에 세우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지 다시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면은
돌아서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조국 부인 있잖아요. 정경심. 예. 뭘 그 소환할 때부터 포토라인이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자기 가족들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뭐 문제, 아, 노무현 자기 그 뭐 그렇게 숨기는 예.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들 다 포토라인 쓰고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 부인하는 사람 검찰 소환하는데 포토라인을 없애고 말이야. 예. 정말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세워야 돼요. 예. 지금 아니, 다시 그 이제 조국 또 이제 검찰 소환할 건데 어차피 예.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피의자니까 예. 세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피의 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을 없앤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현직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태양강 비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조국 이 펀드 이쪽에 지금 뭐 보좌관들 민주당 보좌관들 줄줄이 지금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전부 포토라인에 서기 시작하면은 내년 총선이고 영어 대선이고 완전히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전 뭐 선거 운동 뭐 운동은 아니지. 그런 부정적인 걸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포토라인을 일부러 없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한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빼고 일반인들은 뭐 관심사가 바뀌니까 정치인들 한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서라도 포토라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겁을 먹고 다음부터는 나쁜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시민 전 장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예. 그 양반이 뭐 알릴레온과 뭐 유튜브 방송 하면서 예. 이 조국을 엄청 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오늘 또 SNS 많이 그런 얘기인데 그 사실인지 나는 확인된 건 아닌데 그걸 오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양반이 거기 그 엄청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유시민인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 조국을 그렇게 옹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예. 그 입이 아주 그 저 촉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촉새 예.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게 지금 검찰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아마 이제 그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한겨레 기자가 그 윤석열 무슨 성접대가 허위사실 유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서부지검에 이제 윤석열 검찰청장이 고소를 했고. 난 배당된 모양이죠. 예, 서부 지금 한겨레가 서부 지금 관할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조사 과정 보고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그 한겨레가 가짜 뉴스를 24개를 써가지고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그 기독교 선교 단체죠. 북한 예, 예, 북한 예, 예. 인권 예. 북한 선교 단체를 그 비난하고 뭐 그런 기사를 24개를 썼는데.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중당이 그러니까 통진당이 전신이 통진당이고 나중에 민중당으로 바뀌는데 얘들이 그 한겨레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는데 근거가 없는 뉴스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겨레 신문 기사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이제 한겨레를 맞고소했는데 그게 지금 서부지검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지금 같이 되겠죠.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애국진영에 계신 분들은 서부지검에 가든지 대검에 가든지 해가지고 에스더 기도 운동 관련해서 이 수사된 것도 함께 수사하라고 압력 뭐 시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 그 사장, 편집장, 기자 5명이 고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종교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상습 반복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 날조 또 이 팀을 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구속인 거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사장이 구속될 수가 있다. 이거 해서는 구속해야죠. 한겨레 사장이 구속될 수도 있고 편집장 구속되고 기자들 5명 구속되면 그 언론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예. 조국 이 수사를 엄청 그 강하게 하니까 또 친녀 친녀 매체로 증평이 나 있잖아요. 한겨레
아,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그것이 간이 배밖에 놓은 짓을 한 거예요. 아주 나쁜 언론이죠.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인데 참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제일 제가 저 조국이 오늘 사퇴를 하기 전에 오전에 검찰개혁 2차 발표를 하면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달 말에 그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잖아요. 공수처법 금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윤동인 비례대표의 선거법 이 세 가지를 올리는데 그 핵심은 공수처거든요. 이게 저 유래가 주도 그거 잘 몰랐는데 윤웅걸 전주지검장이에요. 현직 이 양반이 이미 오래됐어요. 이제 6월 10일이야. 이미 세 달 전, 아, 네 달 전에 검찰 내부망이 있답니다. 이 프로서라는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그 검찰 계획 논의라는 그 자기 의견을 올렸는데 그 핵심이 이게 저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 공수처법이 완전히 중국의 공안제도가 그게 뭐냐면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이게 완전히 시진핑 1인 권력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적들 때려잡는 법이 그거야. 이거를 그대로 흉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상상이 되죠. 공수처를 설치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문재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노선에 반대하는 모든 정적들 이걸 다 이거를 가지고 잡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죠. 인민위원회. 아니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검찰이 말이에요. 공수처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완전 공산주의 정권이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하는 그 중국 전체주의 정권의 공안제도를 온떠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일반 국민들 주장 우리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검찰 저 현직 지검장이 올린 거라니까요. 검찰. 나 그거를 보는 게 야,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이 정권의 성격을 우리 이미 다 이제 정치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종북, 그다음에 친중, 그다음에 반일, 그다음에 탈미 정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이미 다 성격이 드러나 버려 정체성이. 그런데 이게 검찰 제도까지 중국 그저 제도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정적 제후용으로 활용하는 그 제도를 뽐받아가지고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웃기는 놈들이야. 이런 게, 제가 좀 짱머리 나서 죄송한데, 이거를 또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일단 말에,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이거, 지금요,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들 열심히 뭐 하시고 공생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은, 이거요, 이거 막지 못하면요, 완전히, 다 지금 그 국회의원 하면서도 다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전 국회의원이 그 사퇴를 해서라도 이 막아야 돼요. 사퇴를 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조국 일가족 이 수사까지 지금 공수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 오늘 저 한 달이 뭐 2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 10월 29일 날 그 패스트트랙 통과를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 10월 14일이면 딱 2주 남았네요. 이거 그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이 심각성을 뭐 충분히 인식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은 이거는 정말 필사정생의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중국하고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이 중국하고 그 중국 공안하고 중국하고 정책 협약을 맺기로 그렇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야 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전 대표죠. 그 이제 중국의
뭐야, 공산, 국제 공산당 대회 가가 연설행, 기조 연설행 가요.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예. 더불어민주당에, 예. 정책 연구기관인, 뭡니까?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이요. 거기에, 지금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예. 누굽니까? 들어갔잖아요. 예. 그 사람, 중국하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 이런 거를, 까지 그렇게 중국하고 공조를 하는 거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그 중국한테 대한민국을 그냥 식민지로 상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위험한 정권이에요. 예, 위험한 정권이에요. 빨리 이 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정적들을 문재인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들 제구용으로 쓰면 그 얼마나 피바람이 불겠어요. 지금도 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예. 전직 대통령 두 명 포함해가지고 역대 예. 장관들이 막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예. 지금 감옥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처음에 정권 잡자마자 뭐 했냐면은 그 태극기 시민들 그 저기 후원금 한 거 그냥 경찰이 무단으로 막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적폐청산이라는 게 예. 중심화 이거 정적재가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공수처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다음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하면 되겠네. 보수정당이 정권 잡았을 때 공수처 해가지고 그 적폐 청산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다음번에 보수정권이 잡아가지고 말 안 듣는 놈 다 그냥 구속시키고 뭐 사형시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하면 되지. 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 구글이나 애플도 지금 중국에 눈치를 엄청나게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예. 구글이 예. 뭐 지금 저 문재인 정권에서 예. 유튜브 지금 많이 예. 반정부적인 예. 그 유튜브 많이 탄압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구글에서 예. 저도 저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은 예. 어떤 경우 보면은 뭐죠? 소비자 예. 광고주 비친화적인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 광고가 안 붙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봤죠? 예, 예. 그게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이라도, 문재인 정권에 좀 불편하고, 비판적인 방송은, 예. 이게 구글에서 좀 제재를 하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뭐, 중국이 무너진다,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바로, 중국이 한테, 중국 신기 건드리는 방송은, 무조건 그 광고 부적합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 광고 아니 방송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예약 방송 걸어놨는데 내일 몇 시에 나가게끔 그것도 그냥 그러한 행태까지 예, 광고 제재고 언론 탄압 많이 하잖아요. 예, SNS 잘 알다시피 어떤 걸 아예 차단 벽을 만들어서 그죠 예, 예, 그것까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예. 중국 흉내를 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예. 그야말로 사회주의, 예. 전체주의 정권이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예단하기에는 뭐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예. 뭐, 거의 유사하다. 예. 그렇게 닮아간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짓거리가. 아니, 이승만 대통령 그 한국 근현대사, 그거 방송을 해도 광고 부적합이고, 제가 옛날에 한국 해양대학교 광고 부적합. 광고 부적합. 네. 아니, 한국 역사 이야기하는데도 광고 부적합이고, 제가 옛날에 한국 해양대학교 졸업했다고, 그거 사진하고 방송 올렸더만, 그것도 광고 부적합이에요. 저희 방송은 걸면은 10개 중에 9개는 광고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그 뉴스 잠깐 보니까.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예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예. 국민 사회에 많은 갈등을 이야기해서 매우 성공하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게 보도로 그리고 갈등 이야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사태 내내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개혁의 불소책의 역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겠다. 근데 검찰개혁의 불소책이가 아니고 검찰 개악이죠. 예. 그죠. 중국 공안제도를 흉내는 검찰 개혁을 했으니까 예. 개악이죠. 예. 거기다가 이게 국민 분열의 불소식을 역할을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불소식 역할을 한 거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의 불소식이 예.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본인은 사회주의자니까. 예. 뭐,
뭐, 그래 된 거고. 자기 전향 한다고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전향 얘기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베 총리한테 뭐야, 저, 전문을 보냈대요. 예, 예. 예? 그, 태풍 하기 비더. 예, 예. 이게 피해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게 애도와 위로를 지금. 예. 보냈고, 이번에 저, 이란, 그. 저기, 전향식, 예. 천황식, 저기 씨가 10월 22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마마 이낙연 국무총리를 예. 보내는 모양인데요. 예, 예. 그러면서 지소미아, 이거 이제, 종료 선언한 게 이제, 예, 11월 22일이 그 종료되는 날인데, 자동으로 예. 이제, 이 현재 상태로 가면은, 예. 종료가 돼가 파기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미국에서는 유감도 표명하고, 빨리 그, 그, 종료 선언 철회해라. 예, 예. 이 연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얘기까지 지금 놓아요. 어. 이번에 갔을 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예. 반일 노선을 걸었다가. 예. 된통 이거 지금 엄청 지금. 경제는 경제들 우려지고. 예. 이거, 이거 이제 악수를 뜬 게 지금 어따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다 중국에 또, 진중 정권을 했다가 또. 예. 미국 쪽으로부터 불편한 이야기 듣죠. 예. 경제는 경제대로 안 풀리죠. 안보는 안보대로 이건 뭐 전혀 악화되고 말이에요. 예. 북한 문제 전혀 안 풀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안보, 경제, 민심 말이죠. 예. 언론까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얼굴 딱 보니까 이야, 예. 어제 사색이 되거든요. 예. 그분 저 생긴 건 글자 생겼잖아요. 예. 완전히 그 죽을 상이더라고요. 예. 예. 그게 더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게 잘못된 정책 바로 잡으면 돼요. 예. 예. 아니, 그냥, 그, 저기, 하야하고 집에 가시면 뭐 편하지. 아니, 제일 편한 거, 그냥. 맨날 그냥 휴가 가시든가. 집에서 그냥 물러나셔가지고. 예. 저 양산에 그 뭐, 자주 그 휴가도 그쪽에 가서 쉬시던데. 예, 예. 푹 쉬시는 게 저는 좋을 거 아닌가. 뭐, 영원히 쉬시면 편하고, 뭐. 나라도 좀 예. 위해서라도. 예. 또 제일 뭐, 우선 뭐, 그냥,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저 문재인 가족도 말이에요. 조국 예. 가족 못지않게 예. 지금 엄청 호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문, 그 뭐, 그 저 아들. 예, 문준영, 문다혜. 뭐 특혜 취업부터. 예. 아들도 그 벨라더군요. 예. 문다혜 그 사위 가족 지금 태국 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소문이 많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건 이제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죠. 아주 비참하게 드러난다. 예. 그게 뭐 이쯤에서 그냥 그 조용히 그 좀 물러나시고 예. 양산에 가서 푹 쉬시는 게 예. 뭐 그러면 아마 국민들도 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걸 또 우리 국민들이 막 잘하다가도 뭐 또 쉽게 그냥 아이고 뭐 그 정도면 됐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설마, 뭐, 때려 죽이기 하겠습니까? 뭐, 잘못했다 하는데. 아니,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뭐, 마음씨가 좀,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세례명이 디모테오더라고요. 디모테오가 근데. 그것도 SNS 뭐. 예, 디모, 아니, 그, 저희가 예전에도 뭐, SNS 나오기 전에, 예전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디모테오가 성남 군중들한테 맞아 죽었다. 뭐, 지금,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인식이 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SLBM을 안보리 회부하니까, 북한이 펄펄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그건 이제, 안보리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뭐, 안보리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니까, 예. 유럽, 뭐,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예. 그쪽에서 뭐, 성명 발표하고, 유럽 몇 개국이, 예.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국하고,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예. 이걸 뭐 도발이라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 도발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네. 뭐 북한 폭격밖에는 뭐 답이 없는 거니까 뭐 지금 그런 것 같고 지금 그런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거 재개가 가능하다면서요. 예. 다시 아 그게 10월 8일 예, 예. 10월 8일 박한기 합참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예, 예. 질의 답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복구가 예,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작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쇼 한 게 예. 쇼라는 거를 저 현직 합참의장이 사실은 그 CNN 처음부터 그 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렇게 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북한 비핵화 사기쇼에 예.
2년 내내 놀아놔버립니다. 국민과 동맹과 예. 국제사회가. 예. 이 책임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어떻게 예. 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기쇼 일선에서 실무를 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뭐, 서훈 국정원장, 예. 뭐, 강경화 저 외교부 장관, 예. 예? 예. 또 뭐, 정경국 국방부 장관, 예. 다 책임져 물러나야 됩니다, 사실은. 양심이 있으면. 그거 뭐, 그 정경두 국방장관, 송영구 전 국방장관, 이분들은 이적죄로 지금 대수항에서 고발. 이적죄로 고소해가지고, 고발인 그 조사까지 했어요. 그 한반도가 우리 땅인데, 지금 북한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적죄 뺏어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지금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 사령관이죠. 이분이, 북한의 핵 보유 전작권 전환 현실상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왜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너무 무리하게 임기 내에 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의 제 대전제가 있어요. 예. 북한 비핵화예요. 아, 북한이 예. 비핵화되지 않으면은 예. 전시작전 통제권은 불가능해요. 조건에 기반한 예. 전환이거든요. 예. 조건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북한 비핵화는 오히려 더 악화돼 버렸는데. 예.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환하느냐고. 예, 예. 그 자체가 그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 가정과 전제가 무너지면 그거는 다음 그 허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벨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연합사령관 한 사람이 예. 기회란 게 현실성이 없다. 예. 그 이야기는 이거는 재래식 전략만 가지고 이제 고려했는데 이거 예. 북한 비해. 무장한 북한이라는 게 다시 이게 이제 전제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예. 그 무리예요. 근데 아직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해야 된다고 종북 자빨 예? 예, 예.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 의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북한의 평양에 뭐 축구하러 갔다 온다고 하는데. 갔다 오면서 지금 그 돼지 콜레라가 북한에서 넘어왔다 세균이 그런데 북한에 그것도 뭐 정경국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막 엄청 예. 고집을 하다가 예. 멧돼지가 딱 증거가 나와버렸다 예, 예. 그래가지고 또 멧돼지 사살한다고 해야 돼 예. 그런데 이제 북한에 우리 또 국가 대표들이 뭐 갔다가 오다 보면 또 이게 뭐 세균이 묻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지금 엉망진창 근데 이제 국민들이 예.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예.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100% 다 실책이었어요. 예.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뭐, 탈원전, 예. 그 다음 9.19 남북군사 합의해가지고, 예? 안보 해체한 거 쭉 다 외교, 예. 외톨이 외교, 뭐, 이거 다 실패했는데, 예. 국민들의 감성 확실히 건드려 버린 게요, 조국이고. 예. 예. 이런 위선자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예. 육식으로 하면 정의부 장관에, 예. 정의 책임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임기했느냐. 예. 그리고 완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사태까지 됐는데. 예. 또 한 가지 뒤집힌 게요. 예. 내일 평양. 예. 남북 축구 경기가 하잖아요. 예. 월드컵 예선. 예. 아니, 축구 경기를 한다는데. 예. 아니, 동계올림픽에는 그렇게 야단 뽑던데. 아니, 우리가 지금 축구 시합을 지금 어떻게 또 하는지. 예. 국민들 까망군이에요. 경기를 못 보니까.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또 네. 국민들의 축구 얼마나 그 관심이 많아요. 레드 데블스 네. 뭐 네. 해야죠. 네. 그런데 네. 아니 지척에서 평양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멀리서도 지금 네. 반대편에서 하는 거 다 실시간으로 보는 나라인데 네. 아 그거를 못 본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잘 해줬는데 네. 축구 중계도 못하는 정도밖에 안 되나? 이 국민들 아마 엄청 이게 악재를 장할 겁니다. 지금 저 문제인 지금. 그 축구 쪽에 그 뭐 레드데블스 뭐 이 저 응원 뭐 이쪽에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하여튼 뭐 북한 가가지고 뭐 평양 가서 이렇게 응원하고 저렇게 응원하고 그런 걸 또 다 짰다는 거 짜오면 뭐 안 오 지금 무슨 나오지도 않는 한마디로 이제 호구짓 하는 오늘 사퇴한 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예. 뭐 유시민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정용 예. 또, 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뭐, 원내대표. 예. 그 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는 오늘 말도 못하다 보면, 뭐, 이게, 저 뭐, 이빨 수술한다고 그런 말인데. 예. 야, 이 사람들 보면, 진짜, 제정신인지. 예. 예? 북한 한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저, 생명처럼 돼가지고요. 예. 이 사람들, 진짜 호구 아닌가. 예?
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혹시 호구지 다 예. 완전 망쳐들었어. 제가 보기엔 두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요. 예. 내리막길에 지금 브레이크가 이제 풀립됐어. 예. 아 브레이크를 이러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이미 내리막을 탔고요. 예. 브레이크가 지금 그 고장 날 상태라니까요. 예. 이게 브레이크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관성에서 그냥 쳐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형국에 예. 이 문재인 종북 작발 정권이 예. 들어갔다 나는 이를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찬 그 대표가 이빨 뭐 이렇게 수술한다는 게 그게 어디 저 북한애들한테 끌려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방랑이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 얘들 하도 북한 친하니까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또 장시간 또 이 들어주신 우리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예. 뭐 걱정이 많으신 걸로. 예,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예. 희망이 보이기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지난 2년, 3년 동안 태극기 들고 저 주말마다 나가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없는 살림에 참, 저 고물 저 카메라 하나 들고. 그리고 주한대 그 예. 앞에 그, 지금 10월 3일부터. 예. 그, 철야 예배하시는 팀들.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주로 여성분들을 맡은거예요. 예, 예, 예. 거기서 그냥 자, 묵고 자고. 예, 예. 야, 그 추운데 말이죠. 예. 딱딱한 그 바닥에, 찬 바닥에. 예, 예. 야, 나는 그거 보면요. 눈물이 놀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 또 뭐 전강훈 목사님도 계시고, 예, 예, 예. 뭐 김무서 전 경기도 조지사님도 그 텐트가 있어요. 예, 예. 전강훈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대수장에 누가 대표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보면 가서 그 참 같이 가까이서 뵌 적도 있는데요. 예. 참 고생이 많으시더군요. 근데 하여튼 예. 지금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 투쟁의 끈을 놓지 않기 제가 기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간에 거기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헬기 타고 밖에 나간대요. 아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거기 그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헬기가 밤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헬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뭐 회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관들도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는 그 저기 사드 그 기지를 폐쇄해가지고 그 우리 미군들 밥도 공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짜리 난다 사드 기지 근데 사드기 성주기지에 그 예. 미군들은 말이죠. 예. 1년이 넘도록 그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청와대도 그래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이 지금 뭐 헬기로 지금 뭐 청와대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네. 자업자득이죠. 이제 그리고 네. 또 그 기독교 단체들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 삼각산 있지 않습니까? 삼각산을 다 뺑 둘러서 에워 싼대요. 에워 싸고 통성 기도를 한다는 뭐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삼각산이 아니고 인왕산. 인왕산. 저 청와대 뒷산. 예. 거기를 뺑 둘러싸고 밤마다 이제 통성 기도를 한다. 밤에 잠 못 자게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통성 기도하면 그 무섭습니다, 그거든. 죽여.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그 얘기가 저 보도도 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퇴진을 요구하는 저 광화문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했냐 촛불 예. 집회처럼 예, 예. 그러면 자기가 설득하겠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 저 현장에 가서 광화문에 예.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예. 토론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 예, 예. 아, 토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이분은 예.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 내가 뭐라고 저 이렇게 모욕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본인의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예. 안 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은 책임이에요, 책임. 예, 예. 근데 최소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예. 뭐 청와대 뭐를, 뭐, 광화문도 옮기겠다는 것도 책임 아니에요. 예. 광화문에서 자기 퇴진 집회를 하면 나가서 토론하겠다 하는 예. 것도 책임 아니에요. 예.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니까 조국. 그 다음에 1년 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 핵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어. 근데 1년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예. 그것도 책임 아니에요. 예. 도대체 책임지는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예. 정의롭다. 뭐, 그것도 대통령 취임사에 했는데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없어요. 조국이는 자기 트위터에 쓴 대로 자기가 책임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고 나가시면 뭐 책임감을 저 책임감 없는 사람 앞으로 이제 네. 그 저 국회의원이든 예. 선출직 있잖아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기초위원 또 예. 대통령 보면서 예. 이거 그 국민들 선출할 때 예. 선거할 때 그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 저 사람이 진짜 책임질 사람인가 아닌가, 예. 어 정직한 거 아닌가, 예. 어 그죠. 위선적인 거 아닌가 이거를요. 잘, 그, 저,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국가가 확실한가? 예. 이게 사회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예.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근데 제일 뭐, 그냥 복잡하면은, 저 사람이 정직한가? 예. 책임감이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하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국민들이 그냥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예.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여튼 공유님 뭐 기도하시는 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 열심히 응원하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기저기 다니면 댓글 다십시오. 열 받는데 그 뭐 저 삭히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 살립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